마사와 죽돌이의 파이프라인 연도 만장이 브라자. 무슨 일이 있어요? 어 왜요? 근데 왜 오프닝을 네. 그냥 편안하게 네. 파이프라인 연고 만자이 브라자 하면 네. 되지. 파이프라인 연고 만자이 브라자. 아니 원래 그렇게 했잖아. 운동권이에요? 아니 원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형이 좀 뭔가 오늘은 뭐랄까 목소리를 뭐라고 하나요? 그 둠이라고 하나요? 가성? 해서 파이프라인 연고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죽돌이는 좌익 용공 세력이다. 우와.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아, 오늘은 비 오는 날입니다. 그렇군요. 비가 오다. 아메가 후루. 비가 오는 날. 아메가 후루 히. 네. 내가 네. 우리 니린이들에게 네. 맨날 짜증을 내고 예. 욕을 하고 예. 무시하고 네. 이랬지. 예. 언제 단 한 번, 이제껏 단 한 번이라도 네. 뭔가 정중히 부탁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아마 지금 방송 게시판에는 한때 밤마사오 정서가 팽배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들이 악플을 쳐 다르니까 그런 거죠. 그 이전에 악플을 다른 그 이유부터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악플을 다는 건 나쁜 거야. 아,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제까지 저는 정중히 우리 청취자들에게 네. 우리 니린이들에게 뭔가를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오, 정중하게. 정중하게. 네. 예. 바이엠프라 치약 좀 사주세요. 뭐야 그게? 사주세요. 예. 아 근데 이게 예. 단발 광고잖아요. 네. 뭐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한 달 띡 하고 마는 건데 예. 그 계속 할 거면 예. 좀 신경을 쓰겠지만 예. 한 달 하고 마는 거니까 네. 팔리든 말든 나랑 상관이 없지. 예. 나는 그냥. 푼돈이나마 돈 받고 땡이 끝이지.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이 걸리는 거야. 이 한 줌도 안 되는 예. 니린이들이 단결을 해서 네. 두 개를 사서 하나를 버린다든가 네. 아니면 세 개를 사서 두 개를 친구들에게 선물을 한다든가 예. 이러면 이제 말머리를 아브라인드 연구를 듣고 사게 됐어요. 어떤 일정 기대 이상의 네. 판매 효과가 있으면 그러면 뭔가 자존심이 세워질 것 같아요. 의외네요. 마사오님이 예전에 막 아브나인 연구 처음 할 때 저희가 뭐 최소 10만 명의 광고가 7, 8개씩 붙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아 역시 사람이 궁해지면 이렇게 그렇죠. 되는구나. 그렇죠. 예. 저랑 이제 미팅하시는 분이 파인프라니 연구의 홍윤 대리님인데 벌써부터 광고 효과가 있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방송 끝나면 드릴 텐데 새로미한테 님이 줬고 방송에서 그렇게 챙기는 경우가 없는데 박스 채로 상품을 모아서 이만한 박스에 마사오님, 새로미 저 이렇게 해서 박스로 다 상품을 보내주셨어요. 무슨 상품이요? 파인프라에서 나오는 갈비예요? 치약이나 그 샴푸나 이런 걸 다 그런 쓸데없는 거 말고 뭘 쓸데 먹는 걸로 줘.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샴푸나 갈비 이런 거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네. 아 진짜요? 저희 개인한테 다 보내준 겁니다. 이야, 왜? 대단하시다. 네. 아 광고 효과도 좋고 줘도 뭐래. 아니 그러면 네. 그거 한우 갈비 세트나 네. 무슨 저 육포 이런 걸로 바꿔줘요. 아 그럼 그쪽에서 광고가 들어와야죠.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야? 금전적으로? 금전적으로 그게 꽤 비싸니까 꽤 돈 되죠. 저 한 10만 원 되지 않나요? 10만 원도 넘죠. 예. 중고나라 같은 거 할 줄 아냐? 아 됐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할 줄 알아?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으면 그냥 올리면 되는 거죠. 나 한 번도 안 해봐서 팔아야지.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니린이들이 예. 나는 우리 니린이들을 마주칠 때마다 항상 되게 역겨웠어요. 역겹다고요? 네. 그 니린이들이 입냄새가 심해가지고. 아, 예. 안녕하세요. 마사오님이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누구 잘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인 연고.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뭐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어. 갔을 때도 뭐 만나뵙다고 했어요. 아, 맞네, 맞네. 예. 그리고 돌아서면서 속으로 어, 입냄새 씨발 아, 예. 이랬었어요, 저. 아. 니들을 위해서야. 네. 그리고 신세계를 맛본대. 네. 근데 나는 아직 집에 가져가서 안 써봤다. 아직도 안 써봤어요. 왜냐면 네. 기존에 쓰던 치약이 많이 남았어. 아, 아깝잖아. 네, 아깝잖아. 그래서 다 쓰고 네. 기존에 쓰던 거 다 쓰고 쓰려고 네. 아직 뚜껑도 안 땄는데. 네. 근데 그 조그만 게 하나 들어있잖아요. 어, 맞아, 맞아. 새끼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거 우리 와이프가 매장에 가져갔어. 지네 사무실에. 오. 지 일하는 데 가져갔어. 근데 아마 오늘 어제 가져갔으니까 오늘 쓰지 않을까? 그러면 오. 그 간증은 네. 우리 와이프한테 들은 거를 어, 다음 시간에 네.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뭐야 이거? 뭐 이럴 수도 있고. 아 진짜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침 냄새가 너무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죠. 여기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뭐 씌우지 않고 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침이 누적돼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원래 보통 안 나는데 어저께 밤에 이제 여기에 빡가능 PD가 앉아 있었어요. 아, 예. 파인프라 치약을 안 썼나 봅니다. 아, 아쉽어, 아쉬워요. 안타깝네요. 네. 이때 뭐 하는 냄새 맞지 말고 냄새 안 나. 난 모르겠다. 코가 막혀가지고. 양치질을 하다는 하오 미가쿠. 이 기회에 한번 이것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그만해.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자, 이제 뭘 해봐봐, 빨리. 밥값을 해봐봐. 어, 오늘은 본인이 밥값을 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뭐예요? 니뽕이다 시간입니다. 아~ 예. 니뽕이다! 예.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제... 일본, 그럼 바로 가지 뭐. 네. 네. 일본에 꼭 최신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일본에. 예. 문화나 뉴스, 네. 트렌드 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 그렇습니다. 일본의 요새 핫한 기사가 뭐가 있나? 네. 뭐 이제 야후 저팬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브렉시트도 한창 떨써가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경제 쪽 파트. 네. 겐자이. 네. 게자이. 겐자이라는 얘기. 예. 게자이. 예. 니혼 게자이 신붕. 예. 일본 경제신문. 네. 게자이 파트만 그렇고. 네. 아, 전체적으로도 그렇죠. 브렉시트가 지금 큰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엔터테인먼트. 네. 멘트라 그랬니 내가? 아, 예. 엔터테인먼트. 예. 이쪽 파트에는 신기하게도. 신기한 건 아닌가? 제일 큰 기사가. 네. 박유천. 어, 아, 그래요? 예. 네. 아, 제, 박유천 일본에서도 인기가 꽤 있나 보죠. JYJ. 예. 그러니까 동방신기가 워낙 인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방신기가 이렇게 갈라졌잖아. 네. 그래서 JYJ가 일본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뭐 이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박유천도 일본에서 유명인인 거지.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미카미 유아가. 미카미 유아가 누굽니까? 무식한 놈아. 어, 예. 몰라요. 일본의 그 아이돌 출신 예. AV 배우. 아, 이제 연예계나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아, 그래. 예.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데뷔하자마자 빵 터진 예. 아이돌이었다가 예. 연애하다 걸렸어. 예. 아이돌은 뭐 연애 금지, 예. 외부 무슨 뻘짓 금지 이런 게 계약서 있잖아. 예. 그래가지고 걔가 제재를 받았어. 어. 그래서 때려치고 나왔어. 예. 그래 돈이 없잖아. 예. 그래서 AV를 찍은 거야. 어, 아, 그래서 아는 거군요, 마사님. 왜? 예. 뭐 어쨌든 되게 유명. 아니, 모르는 사람이 없죠. 어, 그래요? 미카미 유아라면, 예. 대한민국 남자라면 예. 다 알아요. 문재인 대표도 알걸? 어, 그래요? 예. 안철수 대표도 알걸? 아, 그래요? 예. 박지원 대표나 천정배 대표 모를 수도 있겠다.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대한민국 남자. 네. 모르면 수치스러워야 합니다. 아, 그 정도로 수치스러워야 됩니까? 네. 예. 미카미 유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매매를 했어. 네. 의혹. 어. 성매매 의혹이 있어. 네. 그럼 일본에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도 난리가 나지. 네. 우와 미카미 유아가 씨, 와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봐요. 남자라면 막 혼다, 타다카츠 이런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도쿠가와 시대 그 가문의 무장으로서 도요토미 가를 300km 탄 맞선 엄청난 무장이라든지 성덕태자 알겠습니다. 아, 예. 미안해. 야, 성덕태자 한번 나오면 성덕태자. 야, 자, 그래서 예. 지금 박유천이 예. 경찰 출두를 했죠. 네. 경찰에 출두했냐? 검찰에 출두했냐? 아무튼 어디 출두했잖아. 네. 그래서 조사를 받았죠. 출두 일본어로 슈또. 귀도 일본어로. 아, 이게 그거는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출두를 했잖아요. 네.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일본에 그렇게 크게 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근데 그 딱 거기까지만 네. 우리가 뭐 일본에서 뭐 어떤 언론 매체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다 이런 걸 뭐 굳이 알 필요 있을까? 그리고 난 또 박유천이 뭐 뭔지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예. 뭐 이게 뭐 그냥 뭐 뭐야 이게 그러면 니뽕이다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 아니지 그 저 예. 일본에서 요새 그러고 있더라. 아, 그러고 박유천도 있잖아. 지금 한류가 예. 이상하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더라. 그런 의미군요. 자 이제 첫 소식입니다. 어아 방금 전에 건 오프닝이었군요. 그렇죠. 그 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날로 먹으려는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제일 지금 그 큰 화제는 브렉시트죠. 브렉시트. 예. 내가 브렉시트라 그랬냐? 아, 예, 뭐 어쨌든 브렉시트죠. 예, 브렉시트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왜 웃어? 예, 예. 자, 예, 브리튼. 오, 예. 응? 그리고 네. 이거 익사이트가 아니라 예, 이그지스트? 그렇죠. 예, 맞니? 네. 이그지스트야? 네. 진짜? 네. 나 지금 웃기려고 한 번 했네. 익사이트인 줄 알고 이그지스트라고 하면 웃길 것 같아서 이그지스트 이랬는데. 뭐 사실은 브리튼 플러스 엑시트를 줄여서 브렉시트가 됐죠. 그래 엑시트. 예. 그래서 왜 이그지스트 이랬는데 엑시트가 아 이그지스트가 맞대. 우리 다들 사실 확신이 별로 없었나 봐요. 예. 엑시트. 네, 그렇습니다. 비상구. 네. 우리 있잖아 저기 녹색 아저씨 뛰어다니는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비상구 예, 예. 그게 엑시트지. 그렇죠. 그지.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EXIST. 예. 그지? EXIT 아닙니까? 맞아요. 예. 아 근데 형 뭐 딱히 이런 걸로 시간을 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거만 말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다 드러내. 다 잘라. 다 자르고. 자, 네. 브렉시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네. 브리튼. 네. 그리고 뭐라 그러지? 엑시트. 네, 그렇습니다. 엑시트. 예. EXIT. 네. 그게 합쳐진 거예요. 예. 그래서 브렉시트. 예. 브리튼 엑시트의 합성어죠. 네. 그 말은 뭐겠어? 영국 비상구. 네. 뭔 소리야 그게. 보통 출구 나가는 쪽을 가르치는. 그렇죠. 근데 뭐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하도 뭐 뉴스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니린이들이잖아. 예. 이 방송을 듣는 애들이 니린이들이잖아. 예. 무식의 아이콘. 예.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 돼.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저희 딴지일보에서도 많이 이걸 다뤘는데요. 내가 할래. 꼭 유식하고 있어 보이는 건 지가 하려고 그러더라. 아니, 해. 되게 웃긴다. 아니, 모르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계속 너무 시간을 질질 끌길래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하려고 그랬어. 빨리 할 자신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빨리 할 자신. 아, 형이 해요. 형이 해요. 축약해서 빨리 간결하게 할 자신 있어? 아, 간결하게 해요. 그러면. 예. 유럽연합이 있죠. 네. 그래서 영국은 나오려고 그래. 네. 그래서 투표에서 나오기로 했어. 네. 그거야. 그렇죠. 그 브리튼 엑시트. 네. 그 영국 총리 중에 데이비드 캐머런이라는 사람이 2015년에 선거 공약으로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좀 시끌시끌해진 거죠. 그렇대더라고. 이 영국 사람들이 네. 돈은 두 번째로 많이 내면서 네. EU에서 이렇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런 거에 대한 제재는 되게 많이 받고, 네. 그래서 많이 짜증이 난대. 네. 그리고 또 이민자들이 이제 그 중동에서 시리아 이런 데서 막 밀려 들어왔잖아요. 네. 이민자라기보다는 난민들이지. 네. 유럽으로 막 유입이 되니까 이걸 받네 마네 막 각 나라에서 이렇게 됐잖아. 네.
근데 EU의 정신을 하자면은 다들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영국에서는 좀 불만이 많기도 했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제 못 배우고 어렵고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 난민들 이민자들을 싫어한다는 거야. 네. 왜? 일자리 경쟁을 하니까. 네. 불쌍한 거지. 사람은 배워야 돼요. 네. 오늘 뭐 하나도 준비 안 해온 것 같아. 브렉시트를 하려고 브렉시트를 제대로 다루던지. 야, 솔직히 브렉시트를 내가 어떻게 다루니? 네. 그냥 일본 관련해서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브렉시트가 그렇다 치고 일본이 덩달아서 아베 총리가 엔저 수출을 늘리려면 그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그렇게 고생을 해서 막 뭐 뭘 돈을 막 풀고 막 생 지랄을 했대. 아유, 일본 총리님한테 생 난리를 쳤대. 이걸 뭐 경제적으로 양적 팽창 정책이라고 해서 돈을 되게 많이 풀어서 금리를 낮추려고 한 거죠. 뜻도 아는 체한다. 아니 무슨 설명을 아니 하려면은 이렇게 깊게 들어가시다 뭐 무슨 얘기를 가져온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애를 써서 아베노믹스가 몇 년간 그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내려놨는데 영국이 파운드화가 확 떨어지면서 그리고 유로화가 흔들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금값이 막 오르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던 엔화가 막 오르는 거예요. 왜 엔화가 그렇게 오를까? 기축통화도 아닌데. 엔화는 기축통화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기축통화는 달러하고 유로만 있는 거 아니야? 뭐 엔도 기축통화죠. 되게 안정적인 돈이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그거는 새로마. 그건 잘라라. 뭐 다 자르래. 무엇이 중한디? 중한 거 빼고 다 드러내면 아부나이 니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이 엔화가 막 올라간 거야. 예. 그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일본 경제가 일본 엔화가 워낙 범생이 같은 이미지래요. 죽돌이 같은 이미지인 거야. 엔이요. 그래서 이제 막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죽돌이의 가치가 막 올라간 거야. 예. 오, 좋은 거네요. 안 좋지, 바보야. 왜요? 일본 입장에서 가격 경쟁력이나 수출 늘리려고 그 생지랄을 해놨는데 그게 한 방에 무너졌잖아. 지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영국 때문에. 아니, 제 입장에서는 제 가치가 올라가니까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요. 속상하다. 네 가치가 올라가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진다. 그래서 이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에는 데이코쿠 데이터뱅크라는 데가 있대요. 데이터뱅크. 데이코쿠 아닙니까 혹시? 제국? 데이코쿠. 그렇지. 발음 그냥, 그냥 형이 한국어로 하면 내가 일본어 발음 할게요. 근데 이 영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이 총 1380개래요. 이 가운데 영국에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EU 역내로 수출하는 업체들이 큰일이 난 거야. 죽돌이식으로 표현하면 좆된 거야. 왜냐? 관세가 막 붙고 하니까. 그러니까 히타치가 아니라 뭐더라? 이름 까먹었는데 고속철 신칸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얘들이 그걸 고속철도로 팔아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영국에다가 그걸 공장을 짓고 그랬대요. 왜? 유럽에다가 팔아먹으려고. 근데 이 영국이 EU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에 회사가 있으면 다른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덴마크나 뭐 어디 뭐 이렇게 쭉 있잖아. 거기 그런 데하고 이렇게 무관세. 무관세에다가 아씨 경제 어려워. 뭐 용어가 그냥 그냥 우리 다 우리 공동 우리 땅. 우리 뭐 동네. 쉽게 말해서 우리 나와바리. 연합 안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관세에 대해서 엄청 이득을 많이 보는 거죠. 공동 시장이고 국경도 없고. 그렇죠. 그냥 우리 동네인 거야. 그래서 진출을 했는데 영국만 띡 빠져나오니까 영국의 전진기지를 세웠던 중국, 일본, 그 유럽 그 거대한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영국에 그렇게 들어가 있던 기업들이 난리가 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제가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기사를 엄청 많이 다뤘기 때문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예. 영국 공장에서 예. 연 19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네. 연 19만 대 그 생산량의 4분의 3을 네. EU 각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영국이 빠져나와갖고 EU와의 교역에서 관세가 적, 지금 비과세인데 네. 관세가 적용이 돼버리면 수출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네. 부품 조달 비용도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도요타 한 관계자는 영국 공장은 유럽 지역 전체를 전제로 한 곳이어서 영향이 중대하다. 네. 현지 고용에도 영향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도요타가 공장을 줄이면 영국 노동자들이 잘리니까.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미쓰비시 레이온. 네. 아크릴 수지 원료를 만드는 공장인데 영국에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지 생산된 제품의 60, 70%를 영국 이외에 네. EU 그 시장에다가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 미쓰비시 케미컬 홀딩스의 오치히토시 사장이 담화를 통해서 그랬대요.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당국의 협조와 대응을 부탁하고 싶다.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일본 엔화 달러가 왜 가치가 급등했는지 일본 내부 상황이 경제적으로 브렉시트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했잖아. 범생 이미지라니까. 아, 예. 그게 전부인 건가요? 네. 되게 걱정이 많대. 예. 큰일이야. 네. 되게, 그렇습니다. 되게 걱정이 많다. 큰일이다. 라는. 모범생이다. 아, 네. 그럼요. 내가 왜 경제 문제를 골라가지고, 첫 따로 골라가지고, 씨. 그리고 일본은 좀 약간 특이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이제 저금리인데, 아마 지금에는 보관료를 내는 은행도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저금리를 마이너스 넘어서. 금리다 못해 예.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지. 네. 유럽 쪽도 그런 국가가 좀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왜 시시로 써? 제 자존심 상해. 세롬이보다도 모르는 느낌. 그냥 니네 꿀이 다 해먹어라. 둘이 해 둘이.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난 만화 보고 있을래. 둘이 해. 아. 이 사람의 심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게 손해니까 많이 써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져서 또 일본 국민성이 저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연타로 경제가 지금 위축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아베로서는 되게 고민인 거죠. 너 저거 하지 마. 지금 저 얘 얘기할 때 그 리액션 하지 마. 왜요? 오, 아, 뭐 이런 거 하지 마. 아는 척 하지 말라고요? 아니 네가 아 그러니까 더 멋있어 보이잖아. 아니 별거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한 거잖아. 우우해요. 그래서 효과음으로 야유를 넣어. 그런 거. 아니 지금 효과음으로 그렇게 넣어. 얘 얘기할 때 효과음으로 그렇게 넣어. 아니 이게 지금 브렉시트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시사 만평가라는 마사오님의 체면이 있지 시사에 대해서는 저도 일반인보다는 좀 더 잘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팬을 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뭐 저기 지금 큰일 났다 이렇단 얘기고 네. 그러니까 일본 쪽이랑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네. 큰일이 났죠. 네. 왜냐면 100만 원에 사올 거를 네. 한 120만 원 네. 사올게 됐으니 네. 그렇죠. 큰일이지. 네. 근데 또 관광은 또 좋지.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가는 게 비싸서 네. 경비 가 많이 오르니까 우리나라로 발길을 돌릴 수는 있지. 근데 아예 전체적으로 이게 경제가 위축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냐라는 또 의문이 많이 있죠. 빨리 이거 넣어. 뭔가 나보다 한 발짝 더 깊이 하는 것 같잖아. 재수가 없잖아. 아니 그렇습니다. 뭐 근데 내가 이게 지금 토막토막 늘 그렇듯이 기억의 궁전에. 뭔가 잔뜩 들어있는데 그걸 꺼내는 게 참 힘들어. 꺼내다가 툭 떨어뜨리고 막 이러니까. 아니 근데 원래 그래서, 그런 거 연결시키는 건 또 마사님의 장기잖아요. 팬들을 모아 정리하는 거는 아주 쥐락펴락하는 사람. 근데 어디서 들은 건데 지금 문득 생각이 나서 했는데 어느 기사를 봤는데 중앙일보 권석천의 시시각각인가? 그건 것 같은데 아니 뭐 어디서 봤어? 뭐 신문 기사를 봤는데 논설인 칼럼 같은 거였나 보다. 몰라 기억이 안 나. 근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일본이 관광
내가 관광이라 그랬니? 예. 관광. 관광. 관, 관, 관. 관광 울었다. 예. 아, 예. 관광이 아니라 예. 관광. 예. 관광 해봐. 관광. 뭐야? 야, 관광. 광. 어, 갑자기 왜 안 되지? 광을 두 번 얘기하지 말고, 예. 관하고 광하고는 다르잖아. 관광. 되네. 예. 빨리 얘기해봐. 관광. 뭐야? 예, 나 오늘 처음 알았어. 나 10년 만에 처음 얘가 관광을 못하네. 아니, 지금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 갑자기 시키니까 그렇지. 관광. 관광. 중국어야. 관광을 갑시다. 예. 이 일본에서는 관광산업을 네. 키우려고 네. 아베가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얼마 이상 되면 네. 5만 원 이상인가? 이거 되면 관광객들 그 여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여권을 제시하면 면세를 네. 해주고 네.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다 면세를 해주고 네. 또 뭐 세금 깎아주지 그리고 또 이 카드라든지 예. 결제 예. 이런 거 편하게 해주지 또 교통 뭐 어떻게 해주지 뭐 아무튼 많이 했어. 마선님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아부나인 연구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뤘죠. 일본이 아베가 정책을 엔조로 사용해서 그 여행객들이 지금 관광객들이 한창 특수를 맞고 있고 한국은 메르스 때문에 더 일본이 특수를 맞아서 뭐 면세라든가 그런 아베가 낸 정책들에 대해서 형이랑 제가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아부나인 연구에서. 너 오늘 왜 그래? 아, 왜? 아니, 우리가 한 내용이잖아. 컨디션 좋다. 에. 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근데 니린이들은 다 까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한 내용인데 굳이 중앙일보에서 들고 올 필요 있나? 우리가 더 정리를 잘했었는데 그때. 아, 그래.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했대. 네. 했는데 웃긴 게 우리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었대. 네. 가만히 있었는데 예. 일본에서 막 지진이 나고 네. 원전 막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엔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뭐 이렇게 되고 막 가만 우리는 가만히 있었대. 예. 가만히 있었는데 네. 정말 하늘이 보우하사 네. 우연과 천운이 겹치고 겹쳐서 네. 한국 관광이 예. 그러니까 일본 관광객보다 한국 관광객이 이긴 거야. 예. 뭐 일본의 관광객이 한 1,000만 명 갔으면 예. 아니지 한 500만 명 갔으면 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예. 뭐 한 800만 명을 예. 받은 거야. 아 다시 뒤집혔군요. 한창 저희가 저번에 방송할 때는 일본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전에 네. 그 저기 메르스 전에 아, 예. 메르스 전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예. 그냥 무슨 이상한 외부 효과 때문에 네. 천운이 겹쳐서 예. 한국 관광객이 확 늘은 거야. 예. 그래서 아베가 네. 일본 관광을 살리자 네. 이래갖고 막 연쇄 타고 그 난리를 친 거야.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뒤집혀서 네.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냐? 뭐 알만 없으면 이해가 뭐 이해 가고 말고 아니가 사실을 말한 거잖아.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알겠어. 예. 그러니까 깝깝한 노릇이라는 거야. 예. 왜 우리나라는?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거 지금 이 브렉시트 이거 있잖아. 예. 이게 브렉시트 그 영국이 이 선거 이 투표를 국민 투표를 하기 전에 한탄하는 칼럼이었어요. 네. 일본보다 우리가 평소에 네. 관광 산업이 딸렸는데 네. 우리는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네. 갑자기 외부적 효과 그리고 일본의 어떤 뭔가 안 좋은 게 생기고 막 이러면서 예. 한국 관광이 역전을 한 거야.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네. 외부 효과 때문에 네. 저쪽이 처망하느라고 네. 우리가 이겼어. 뭐지? 이러고 있으니까 아베가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본 관광을 살리자. 네. 그래갖고 막 면세도 하고 막 5만 가지 막 혜택도 주고 막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다시 역전이 됐어. 네. 그래가지고 막 격차가 벌어져. 네.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어. 이 와중에 브렉시트가 터진 거야. 네. 그래서 N고가 확 그러니까 네. 다시 또 우리한테는 또 상황. 네. 우리는 네. 그냥 운빨로 먹고 사는 나라인 것 같지 않냐? 네. 어? 네. 뭐 한국으로서는 나쁠 게 없네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네. 이 국군이라는 게 네. 왜 이렇게 끝없이 잘 나가는 거지? 네. 우리는 뭐 위험하다 싶으면 알아서 척해주고 네.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 네. 근데 뭐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게 이게 전체적인 위축 효과를 가져와서 뭐 어떤 효과가 연쇄적으로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알아서 진짜 전문가처럼 얘기하지 마. 아, 예. 비교되잖아.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어쨌든 시끄럽다. 네. 그 숭례문이 불타갖고 구군이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자꾸 좀 어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뭔가 구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축구도 그렇고.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라인 알아요? 라인? 라인? 일본에서는 주로 라인을 씁니다. 그죠? 예. 내 일본인 친구들도 네. 카톡 아니면 라인이에요. 예. 라인이 거의 뭐 장악해져. 일본 지인들은 진짜 거의 다 라인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라인을 진짜 많이 써요. 네. 장악해 진짜. 예. 우리나라에서 카톡이 장악했는데 메신저는. 예. 그런데 보안 문제 때문에 예. 맨날 국정원이나 경찰에 갖다 바치니까 네. 서버를.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지금 많이 망명을 했죠. 네. 그래서 텔레그램을 많이 쓰는데 네. 저도 텔레밖에 안 쓰는데 그렇습니다. 아부나인 이용구 텔레그램 클럽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가입하고 파인프라를 산 다음에 네. 메일로 인증을 하세요. 예. 그러면 뿌듯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뿌듯하겠죠. 네. 근데 일본에서는 라인이 꽉 잡았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거야. 그렇죠. 네이버 거야. 네이버가 일본에도 진출해 있죠. 그렇죠. 예. 네이버 재팬. 참 재밌게도 한국에서는 야후가 망했는데 일본의 포털은 야후가 잡고 있고 지금도 예. 야후.co.jp가 포털은 1위죠. 네. 그리고 또 채팅 프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뭘요? 메신저라고 해야 되나요? 메신저는 또 그렇죠. 메신저. 네이버 라인이 잡고 있고. 예. 우리나라는 카톡이 잡고 있는데. 네. 네이버의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라인. 네. 라인. 네. L I N E. 네. 그건 말하면 좀 없어 보니까. 왜? 그냥 왜? 그 스펠링을 말 안 하는 게. 비전 쓸 줄 알아? 압니다. 예. 이게 근데 장난이 아닌 게 네. 다음 달 7월 네. 도쿄 증권 거래소 오. 그리고 뉴욕 증권 거래소. 예. 동시에 상장한답니다. 오, 야, 이거 완전 주식 정보 같은데요. 그죠? 예. 그런데 사업 규모가 급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예. 지난해 순이익에서는 적자를 봤대요.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는 제가 차차 말씀드릴게요. 네. 아사히 신문. 네. 에 따르면요. 라인이 간토 재무국에 제출한 유가 증권 신고서를 인용해서 네.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고 JP뉴스가 알렸어요. 아, 예. JP뉴스는 우리한테 뭐라고 안 그러는 거니까 막 갖다 써도 되나 봐. 네. 라인은 현재까지 비상장 기업인 탓에 상세 재무 데이터나 임원 보수 등을 공개하지 않아 왔으며 네. 이번 신고서를 통해서 실태가 밝혀졌다. 2015년 12월 결산 라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1206억엔 네. 매출이 1206억엔 네. 근데 손순 내가 손순이라 그러니 순손익 네. 순손익은 79억엔 그러니까 손해가 79억엔 적자가 났다는 거죠. 790억원이네요 지금 환율로는 뭐 850억원 계산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돼요? 대충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냥 때려 맞힌 거예요? 계산한 게 아니라? 아니요, 그냥 암산으로 순간. 예. 암산으로 한 거예요? 예.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되겠지 그냥 찍은 거예요? 오늘 1200 곱하기 뭐 79니까 플러스 이상해. 너 쟤 오늘 이상해. 아, 왜? 너 벽서 무슨 박사학위 소지자 같아. 아니 왜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나를 보고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하면 형이 얼마나 낮아지는 거야. 아, 아니야. 예. 근데 지난해 3월 라인이 음악 스트리밍 사업을 인수했는데 그게 손실이 난 거예요. 망한 거야. 118억엔. 그게 영향을 끼쳤다. 네. 네. 그렇더네요. 그래서 뭐 라인 임원 11명 가운데 모 회사인 네이버 출신은 4명이고 네. 집행 임원 17명 중에 7명이 한국 출신이다. 네. 아, 좋겠다. 네. 임원 보수가 네. 신중호 이사 네. 44살이야. 오. 그러니까 이게 만 나이겠지? 네. 만약에 그 만 나이가 아니면 나랑 동갑인데. 네. 보통 한국 빼고는 대부분 만나이를 쓰기 때문에 아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 신중호 이사 44세 스톡옵션을 포함해 52억엔. 네. 형 중호 형 친하게 지냅시다. 이대자와 다케시 사장의
1억 3천만에 예. 마스다준 이사의 1억 엔을 예. 크게 웃돌았다. 보수가. 예. 신중호 이사는 스톡옵션 포함해서 보수가 52억 엔을 해. 예. 좋네요. 라인의 직원 수는 1122명. 예. 평균 연령 34.2세. 예. 평균 연봉은 795만 엔. 이야. 딴지랑 비교해 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야. 근데 한 사람이 세 사람 분을. 예. 근데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가 3년 미만. 아 근데 그거는 전체 회사들도 요즘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히 거긴 IT 회사니까 네. 더 이직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딴지일보도 따져 보면은 그렇게 될 걸요. 3년 미만일 걸요. 예. 도쿄 증권거래소가 이제 라인의 상장을 승인을 했고요. 네.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15일인데 시가총액은 상장 직후 네. 약 5,879억엔 네. 규모로 추정. 5,879억,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조가 네. 넘는 거지. 1조 한, 또 계산해 보시지. 아,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는 올해 신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5,879억엔. 5,879억엔인데 어떻게 1조가 됩니까? 5조. 예. 한 6조 되네. 예. 뭐 어쨌든. 나한테 왜 그러니 오늘? 아니요. 너 오늘 컨디션 왜 이렇게 좋아? 에. 그렇지. 5,879억엔이면 우리 돈으로 5조지 병신아. 7.2조. 7.2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7.2조 되겠네. 아무튼. 예. 와. 7조 된다, 7조. 예. 시가총액. 예.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도 예. 내달 14일 상장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 그냥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라인 좋겠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라인을 쓰지 말자. 예. 뭐 이런 얘기를. 라인 쓰는 사람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예. 왜일까? 진짜 라인 쓰는 분들은 네이버 관련 회사에 다니는 사람 말고는 못 본 것 같아요, 잘. 그러게요. 원래 이런 메신저 같은 거는 처음에 한번 사람이 기울어지면은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도 확 몰리는 경향 있잖아요. 뭐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서 번역을 잘해주나? 아 그런 건 있습니다. 무슨 일본인 친구들이 라인을 쓰면은 거기에 동시 번역 기능인가 뭐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도 많이 쓸 것 같긴 하네요. JP 뉴스가 네. 라인의 광고를 받나 봐. 아니면 라인의 뒷돈을 받나 봐. 라인 관련 뉴스가 또 있어요. 기사가. 일본 대학생 네. 신입생 98%가 라인을 쓴대요. 예. 98%요? 네. 거의 뭐 대부분이네요. 나머지 2%는 뭘 쓰는지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하네요. 그 종이컵 전화 이런 걸 쓰시네요. 봉화 이런 이제 비둘기 서신 막 그런 걸 쓰겠지. 뭐 멋이 낭만이 있네요. 그렇죠. 예. 파발마 뭐 이런 걸 예. 쓰겠지. 근데 70%는 그 대학생 신입생 중에 예. 98%가 라인을 쓰고 70%가 아이폰을 쓴다고 합니다. 뭔가 말하고 설명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려고 하네. 도쿄 공과대학이 예. 2016년 신입생 1695명을 상대로 커뮤니케이션 도구 이용 상황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어요. 근데 응답자의 97.9%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SNS로 라인을 꼽았어요. 이어서 트위터가 80.9%. 네. 트위터는 많이 쓰는군요. 근데 이 라인이 트위터처럼 SNS 역할도 하나 봐. 그래요? 이 SNS가 그거잖아요. 소셜 예. 네트워크. 네. 서비스. 네. 서비스. 야, 내가 마무리를 했어야지. 오늘 왜들 그러니? 아니, 이게 저는 사실 저번 방송 때 마사오님이 이렇게 좀 진지하게 나 진짜 열심히 하겠다 하고 해서 오늘 사실 엄청 큰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니뽕이다 시간도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뭔가 이제 같이 이제 눈을 마주보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와서 계속 휴대폰을 보면서 떠듬떠듬떠듬 얘기를 하니까 아 이분이 저번에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그랬고서 하나도 준비를 안 했구나. 아니지. 아, 예. 이게 뭘 기사를 해야겠다. 예. 이건 다 준비를 해왔지.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디테일한 건 프린트를 안 하고 그 폰을 보면서 얘기할 뿐이지. 네. 근데 라인이 어쨌든 SNS 역할도 하나 봐. 네. 안 써봐서 모르겠어. 그런데 트위터가 두 번째래. 네. 페북은 잘 안 쓰나 보지? 근데 메시지 교환, 그러니까 메신저 부분에서도 라인은 97.6%로 압도적 1위.
2위가 스마트폰, 네. 메일, 네. 35.88%.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이죠. 라인이나 트위터보다는 이용률은 떨어지는데 사진 응용 어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최근 또 급증하고 있대요. 아, 그래서 저 궁금해서 한국은 어떻나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SNS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94.6%가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그리고 SNS 이용하는 사람 중에 라인을 쓰는 사람은 17.6%.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일본이랑. 그러게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라인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예. 한국에서는 다음 카카오가 꽉 잡고 있고 네. 네. 네이버는 엉뚱하게 일본에서 꽉 잡고 있네. 그러게요. 하긴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일본 친구가 없거나 아니 별로 안 가보신 분은 라인을 쓰는 거를 잘 모르는 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정보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예. 자, 이 모바일 분석 업체인 닐슨 모바일 넷뷰가 네. 스마트폰 이용 앱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은 라인이다. 네. 그래서 올해 4월 현재 4월 현재 일본 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5,496만 명. 그러니까 5,500만 명이야. 네. 그 중에 4,305만 명. 네. 그러니까 이거는 5,500만 명 중에 4,300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살짝 퍼센테이지 계산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1인당 1일 평균 앱 이용 시간은 2시간 11분. 예. 그런데 이러니까 뉴욕 증시, 도쿄 증시에도 저걸 하지. 상장을 하지. 그러게요. 주식을 한번 사야 되나라는 고민이 듭니다. 이미 끝났지. 미리 그 내부 정보를 입수했어야 되나. 아, 그럼 불법인가 잡혀가나? 그렇죠. 그래? 네. 아깝다. 그러니까 네. 라인은 좋겠네. 뭐 이런 겁니다. 네. 뭐 없어? 뭐 형이 말해줘야지. 뭐 라인은 좋겠네에 대해서 저는 그렇군요. 라인은 좋겠네요.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저도. 예. 그래요? 나는 지금 빨리 예. 이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예. 우리 곧 나간지 할 거잖아요. 예. 곧 나간지 시간이 예. 마스터베이션 대 오난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빨리 곧 나간 지 시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내가 준비한 거고 본인이 준비한 걸 빨리 보여달란 말이야. 네. 예. 라인은 좋겠네. 네. 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라인을 쓰는구나. 아, 예. 한국 네이버에서 만든 라인을 일본 애들은 쓰는구나. 네. 참 희한하지? 이런 얘기예요. 브렉시트가 큰일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자. 예. 목이 맥히네. 비웃었네 지금. 목이 맥혀. 근데 자. 오늘 립봉이다 중에서 제일 준비 안 한 것 같아. 아니에요. 네. 지금 내가 순서를 탁탁탁탁 맥을 딱 짚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이게 세로미가 빨리빨리 편집을 하면 뭔가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유니버셜 재팬. 예. 뭔지 알죠? 네. 입장객 수가 세계 4위랍니다. 어, 그래요? 어. 그죠? 유니버셜이 몇 개 있어요, 세계에? 어? 진짜 되게 웃긴다. 잘 들어봐. 이거 한 번에 말했으면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 일본 오사카 시에 예. 예리했어.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 예. 일본 오사카 시에 있는 테마파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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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도쿄 디즈니랜드가 있죠. 네. 네. 그걸 제끼고 전 세계 테마파크 입장객 수 순위의 4위로 올렸어요. 아, 다 합해서요? 전 세계. 이야.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엘버랜드, 그런 거 다 합해서. 어린이 대공원, 과천 어린이 대공원, 도투라골드. 예. 그러니까 이 USJ라 그래요. 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네. USJ의 입장객이 전년 대비 17.8% 늘어난 1,490만 명. 네. 근데 도쿄 디즈니 씨는 3.5% 줄어든 1,360만 명. 그러니까 대략 보면 한 30만 명 차이가 나. 큰 차이는 안 나네. 예. 네. 그래서 전 세계 테마파크 입장객 수 순위에서 작년에는 도쿄 디즈니 씨가 그 4위였는데 도쿄 디즈니 씨를 제끼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도쿄 디즈니 씨는 5위. 네.
그러면 도쿄 디즈니 씨 말고 네. 도쿄 디즈니 랜드도 있어. 맞아요. 바로 옆에 이렇게 네. 두 개 같이 있죠. 오, 아는구나. 디즈니 랜드는 가봤어요. 도쿄 디즈니 랜드 입장객 수도 네.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2위를 했대. 전 세계 2위. 되게 많이 근데 가는구나. 올해는 3위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4위를 했고 그 위에는 도쿄 디즈니 랜드가 있어. 3위. 그리고 작년에 4위를 했던 도쿄 디즈니 랜드 C가 네. 아니, 도쿄 디즈니 C가 5위를 한 거지.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3위,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4위, 네. 그리고 디즈니 C가 5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놀이공원이 무려 탑5 중에서 3개나 있는 거네요. 그래요. 지금 전 세계 순위를 말한 거죠? 네. 오, 진짜 대단하다. 맞나요, 근데? 네. 그럴 리가 있나? 1위는 뭐예요? 미국의 디즈니랜드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미국의 디즈니랜드가 있으면 이게 세계 순위인 거네요. 그렇죠. 오, 그건 되게 신기하네요. 네. 일본이 3, 4, 5위를 다 한 거야. 예. 미친듯이 놀러다니는 민족인 거지. 뭐, 테마파크에 환장한 민족인 거지. 근데 관광객이 일본 내수로 그 정도로 가기는 힘들고. 관광객이 중국 거의. 관광객이 많이 가나? 네. 그쵸. 예. 그 혹시 이 방. 야, 여기 3명이 앉아있잖아. 네. 우리 스튜디오에 3명이 앉아있는데, 도쿄 디즈니랜드 안 가본 놈 손 들어봐. 없지. 가본 놈 손 들어봐. 저 셋 다잖아. 예. 이거지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근데 안 가봤어요. 예,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꼈대는 거야. 아시겠지만 이게 세계 2대 테마파크거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랑 디즈니랜드랑. 뭐 디즈니랜드는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그 디즈니에 관련된 뭐 모든 테마를 다룬 것이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뭐 미국 유명 영화나 이런 해리포터 있죠. 예. 주제로 한 테마파크인데 저도 디즈니랜드는 10살 때 가봤어요. 할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근데 그런 데는 가족 단위로 아이들 때문에 많이 가지만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그렇게 많다는 건 정말 우회긴 합니다. 뭔가 그래. 특수가 있었나 보네요. 그러게요. 디즈니랜드는 저는 한 2년 전에 가봤는데 너무 놀이기구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아이들 대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유아틱해. 뭐라 컨셉이랄까? 이저 그냥 탈 쓰고 티셔츠 팔고 너무 돈질만 잘하게 이렇게 돼 있어.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좀 재밌는 뭐 롯데월드나 이런 데 막 무서운 놀이기구 같은 게 있나요? 그런 데처럼? 그러게 여기서 가본 사람이 없으니. 궁금하다. 네. 근데 뭐 해리포터 네. 라든지 또 이렇게 다양한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만든 영화들 그런 테마니까 뭐 재밌대. 뭔가 오사카의 관광객 자체가 늘어서 같이 늘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여기 뭐 이유 같은 거 분석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유나 뭐 이렇게 약간 그래도 그 뉴스보다는 약간 더 깊이 있는 내용 뭔가 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그러니까 이거죠. 좋겠네. 뭐야 그게? 지금 다음 뉴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잘 나가고 있다. 네. 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어요. 오, 예. 후지와라 히토미라는 네. 배우가 있습니다. 네. 되게 중견 유명한 배우입니다. 후지와라 히토미. 후지와라 히토미를 필두로 해서 네. 오자와 쿠루미 네. 그리고 메구미 사와 뭐 오가와 리호 등등 한 70명 이상의 네. 배우들이 제작사를 상대로 고소를 한 거예요. 오, 예. 뭘 했느냐? 5년 동안 약 100여 개 이상의 작품에 출연한 후지와라 히토미가 해외로 퍼진 무수정 동영상 그러니까 노모 아 AV 배우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 그냥 배우라고 해서 나는 후지와라 히토미는 작가인데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배우예요. 아, 예. 네. 노모 그거를 삭제해달라고 프로덕션 측에 요청을 했는데 예. 프로덕션 측이 거부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후지와라 히토미가 고민 끝에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그냥 고소한 게 아니라 네. 나는 AV 출연을 강요당했다. 오. 강압적으로 네. 데뷔를 시켰다. 막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그거는 되게 진짜 특이한 경우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찍었던 작품들을 전부 회수해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 피해를 보상하라. 예.
그러니까 이게 노예 계약 뭐 이런 거 아이돌 뭐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이돌 그 그룹들의 네. 노예 계약 네. 불평등 계약 네. 이런 것처럼 어 일본 AV 업계에서 강제 출연 네. 강요해서 강제로 출연시켰다. 나는 네. AV인지 모르고 그냥 영화 촬영인 줄 알고 왔는데 네. 강제로 당했다. 뭐 이런 뉘앙스니까 네. 발칵 뒤집히고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IPPA라고 네. 단체가 있어요. 네. 거기서도 지금 심각하게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고 지적재산진흥협회라고 네. 해요. IPPA. 네. 이게 이제 AV 업계를 위해서 활동하는 네. AV 제작사 협회라고 보면 돼요. IPPA가 네. 이제 이게 그 제작사가 문제가 된 제작사가 마크 재팬이라는 레이블이거든요. 그런데 네. 난리가 나니까 뭐 엄숙하게 받아들인다. IPPA에서 네. 그리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추후에 배우들에게 출연 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이런 문구를 넣겠다. 동의 없는 작품엔 참여하지 않고 위약금 청구도 없도록 하며 네. 보수 지급 관련 항목들을 구체화하겠다. 네. 출연 계약에 있어서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닌 배우가 참석하고 제대로 된 계약을 체결한다. 그때 프로덕션 측은 여배우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매니저나 다른 관계자가 동석하여 제대로 된 과정을 밟는다. 여배우가 출연 거절을 할 경우 위약금 청구하지 않고 해당 업체가 그냥 모든 손실을 부담한다.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보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다. 그리고 끝으로 여배우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 영상 유출 및 판매 등을 방지하고 작품마다 유통기간에 제한을 두며 여배우의 뜻에 따르지 않고 제2차로 유출되는 영상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모든 계약서에는 이런 걸 넣도록 한다. 그리고 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마크 재팬 측 대표라든지 거기 감독들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배우들, 여배우들이 하는 말이 야, 씨, 네가 강제로 출연했다는 게 말이 되니? 나랑 같이 출연했을 때 이렇게 낄낄 웃고서는 그렇게 같이 즐겁게 촬영해놓고 카메라 뒤에서 인제 와가지고 무슨 강제 출연을 했다, 난 모르고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한다. 그런 동료 배우들의 비난들이 막 한편에서는 들끓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꺾이냐면 이래서 성진국인 거야.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야. 자, 후지와라 히토미라는 배우가 AV 배우죠. 마크 재팬에 강제로 나는 출연을 당했다. 사례로. 사례로 사역형이죠. 당했다 이러면서 고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적 비화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이 들끓고 야 노예계약 뭐 이런 것처럼 막 이러니까 여자들 여배우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그 뭐 착취당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IPPA 즉 그 일본 AV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에서 반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마크 재팬에서는 아니야, 우린 억울해. 이러고 있고 진실 공방. 딱 여기까지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다음부터가 안 돼. 근데 일본은 이게 돼. 뭐냐? 이 기회에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모자이크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도 OECD 나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포르노를 합법화하자. 지금 포르노가 불법이거든요, 일본도. 그렇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으로 모자이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없애고 당당하게 포르노를 합법화해서 배우들 권익도 합법화라는 게 뭐예요? 그 저 세금 징수와 함께 그리고 행정 지도 내에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규제와 감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 그리고 또 이 후지와라 사토미, 아니, 저 히토미, 후지와라 히토미 측 변호사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꼴보수 같은 사람이에요. 눈 가리오 아웅 하지 말고 포르노를 전면 금지해야 된다. 이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지금 포르노를 합법화할 것이냐? 전면 허용할 것이냐? 아예 지금보다도 더 없애버릴 것이냐? 이런 논쟁, 거대 담론으로 지금
비화가 됐어요. 아, 예. 거기까지 논의가 이 문제가 예.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네. 저는 확실히 사람이 자기의 전문 분야와 비전문 분야가 다르다고 느낀 게 네. 방금 전까지 마사원님이 방송을 하면서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휴대폰만 계속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뉴스를 읽었는데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던지고 자세를 바로잡고 머릿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바로 전문 분야와 비전문 분야의 차이군요. 야. 아까 내가 브렉시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 목소리 톤과 예. 지금 얘기했을 때 예. 목소리 톤이 예. 사뭇 다르죠.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겠으나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AV랑 포르노의 차이가 뭐예요? AV가 포르노예요. 근데 AV는 네. 어덜트 비디오의 약자잖아요. 네. 네. 포르노그래피는 그냥 생으로 다 보여주는 거지. 이게 이제 꼭 사전적 용어는 아니고 업계 용어로 포르노는 노 모자이크 그냥 다 보여주는 거 일본 말로 무수정. 그럼 일본에서는 모자이크 본까지만 합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아부나인 용어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일본이 참 되게 특이한 게 엄청나게 성에 관련된 뭐 후족 풍속업이죠. 풍속업이 그렇죠. 되게 발달돼 있는데 그렇죠. 남녀가 실제 삼입 성교를 하는 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발달했고 네. 또 AV도 어느 나라보다 발전했는데 방금 전에 마선님이 말한 대로 모자이크가 마지막 마지노선이 돼서 네네. 그 틈새 시장에서 이 모자이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네. 어떻게 가장 마지노선까지 줄여서 네네. 모자이크를 만드느냐에 이 업계에서도 엄청난 그렇죠. 자금 순환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네. 되게 특이한 이게 나라죠. 또 이게 그냥 AV의 역사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일본의 이제 그 군국주의 역사도 알아야 되는데 네. 이게 2차 대전 패망하고 나서 네. 일본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어요. 천황제는 존속되지만 경찰 국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군사 국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를 일본 시민들, 국민들, 네. 이 자체가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이 저 법률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전쟁이 나면 네.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거리에 가로수를 뽑거나 옮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아, 예. 그 말이 뭐냐면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함부로 정부라고 해서 시민들의 재산이나 뭐를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거든요.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르노 규제도 이 모자이크 이것도 경찰 국가로 회귀하는 거냐. 네. 정부에서 뭐 군국주의처럼 모두 쥐고 흔들려는 거냐. 네. 이런 좌파 시민적인 시민의식적인 거부감이 있어. 그런데 또 동양적인 그게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또 생포르노는 또 보수적인 게 유교 이게 있어. 이게 섞여가지고 절충안이 모자이크야. 마지막 자존심. 그렇군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아까 전에 소송을 건 게 지적재산권 관련으로 소송 걸었다고 그랬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왜 곽현아 씨가 전망 좋은 집이라고 그 비디오에 자기가 동의를 안 했는데 노출신이 그대로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소송을 거셨는데 금방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이렇게 소송을 걸었대요.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되게 큰 차이인데 직접재산권은 남의 저작권을 뺏긴 거고 이거는 성폭력 그러게요. 특별법 위반이잖아. 적용되는 법이 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지. 같은 죄를 지어도 그렇군요. 그렇네요. 법 얘기는 얘기하니까 내가 목소리 다시 잦아들자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저 이제 처음에 방송을 진행할 때는 약간 좀 아는 척 하고 싶은 중학생 방송을 하다가 이 뉴스로 넘어오니까 AV계 유시민 선생과 방송을 하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약간 우리 각하 보는 줄 알았어요. 트위터에 그것 떴더라. 뭐요? 아 브렉시트요. 예 점심 먹었 아침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 사진하고. 아. 그리고 그 주겔에서 네. DC 주겔에서 뜬 사진인데 네. 브렉시트 그 당일날 네. 막 트위터 막 폭발할 때 네. 그걸 누가 퍼왔더라고. 네. 나 진짜 배가
찢어지게 웃었다. 왜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뭘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는 사진. 아, 원장. 네. 그 밑에다가 뭐라고 주석을 달아놨냐면, 네. 아니 그러니까 탈퇴한 이유가 뭐냐니까 이유를 탈퇴한다고? 네.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탈퇴한 네. 이유가 뭐냐니까 네. 이유를 탈퇴한다고? 네. 뭔 소리야 그게? 아. 그런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어.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그게. 아, 브렉시트요? 아예 아침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고. 그리고 아마 뭐, 지금 청와대에서도 되게 머리 아플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경제정책에 혼선이 와서. 아, 그래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설명하느라고 아, 예. 힘들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본에. 네. 최신은 아니지만. 네. 최신일 필요는 없지만, 일본의 뉴스와. 네. 문화. 트렌드. 예. 등등을 살펴보는 니뽕이다. 예. 브렉시트 그리고 일본의 네이버 라인. 네. 젊은이들의 SNS 취향을 엿볼 수 있죠. 네. 그런 전문적인 소식과 그리고 끝으로 일본의 AV계의 네. 가십거리 하나를 가볍게. 예. 놀이공원도 했잖아요. 그렇지. 아, 그렇죠. 일본의 놀이공원 테마파크 문화. 예. 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예. 그리고 끝으로 가볍게 일본 AV계 네. 가십거리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우, 마지막을 되게... 가볍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일 심도 깊었습니다. 아, 그래, 그래. 예. 포장을 잘했어요. 마지막에. 예. 아니지. 일본 젊은이들의 네. 현재 그 SNS 트렌드 네. 그리고 일본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네. 이 테마파크 현주소까지도 다 살펴봤잖아요. 아, 많은 걸 짚었네요. 의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준 있는 방송 어디 가서 듣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네. 이런 느낌 곤나 칸지 예고해드린 대로 마스터베이션 대 오나니 네. 아, 발음이 오나니가 아니지 오나니. 오나니. 예. 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청취율이 폭발하겠군요. 아, 뭐 모르죠. 제가 또 성덕태자 얘기를 할지. 네. 야, 마스터베이션하고 오나니의 성덕태자가 나오는 거는 예. 정말 변태스럽다. 어, 근데 참고로 나옵니다. 예. 네. 그 대단하다. 성덕태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유래를 쫓아가다 그래. 보니까 창세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간발에 간발에 이쿠